썸네일 보셨죠?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아우 뭐 해그위드가 아 이름도 더럽게 어렵네요. 큼직하고 오른쪽 스무스하게 둘 셋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거 해볼 것인가 정말 엄청난 레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그래도 엄청나다고 하면 거의 대형 제품 아니겠습니까? 정답입니다. 오늘 준비한 녀석은요 75978 다이애건 엘리 되겠습니다. 아 너무나 조립하고 싶었습니다. 아 엄청난 녀석 5544피스 가격도 50만원에서 100원 빠진 499,900원입니다 작년 9월에 발매를 했고 소장하실 분들 소장하셨으리라 뭐 생각이 되지만 썸네일 보셨죠?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애건 엘리 해리포터를 혹시 보신 분들이라면 뭐 너무나 잘 아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법사들의 쇼핑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인간들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비밀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냐 런던의 한복판에 있는 리키 콜드런이라는 술집 겸 여관 덤블도어와 해리포터가 뒷문인지 앞문인지 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쓰레기통인데 있습니다. 덤블도어는 우산을 쓰죠. 이렇게 이제 마법 지팡이 같은 걸로 벽돌을 이제 비밀번호 누르듯이 이렇게 띠띠띠 하면은 거기 문이 열리면서 다이애건 엘리로 입구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 JK 롤링 이 아주머니가 언어 유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다이애건 엘리지만 실제로는 이제 다이애건 얼이 대각선 비스듬하게 뭐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애건 엘리 들어가 보면은 건물들이 비스듬하게 막 대각선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서 있는 모습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제품이고요. 이렇게 건물이 네 채가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내부가 잘려서 보여지게 됩니다. 뒤에가 이렇게 열리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 불호긴 한데 이따가 요 뒤도 또 메꿀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또 기대해 주시고요. 요런 식으로 생겼다. 피규어는 요런 식으로 14마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립은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네 채 합쳐서 12-13시간 정도 뭐 걸렸던 것 같고요. 밑판이 4개가 들었고 당연히 네 채니까 그리고 섹션은 20섹션이었습니다. 근데 요런 비밀 상자가 이 안에 하나 더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셀렌시오, 네 그리고 킵잇 비트윈 어스, 이제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 뭐 약간 침묵의 주문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요거는 또 내가 또 입이 그질그질 걸려가지고 또 안 보여줄 수가 없겠죠. 요거를 조립을 해보니까 요 녀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그리드와 해리포터가 들어 있는데 우리 해시 브라더들이 들어 있는데 원래 해그리드는 들어 있다고 박스에 나와 있었죠. 근데 해리포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자해서 비밀 시크릿 피규어를 하나 더 넣어줬어요. 해리가 원래 들어 있습니다. 교복 입은 해리가 근데 이렇게 사복을 입은 해리가 하나 더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웰컴 해리 투 다이애건 엘리라고 세베루스 해그리드가 이렇게 명판이 되어 있고 이 명판은 스티커가 아닙니다. 이게 스티커가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는 그래도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4개 피규어긴 하지만 입산 이상훈이 얘기합니다. 15개다! 하나 더 들었다! 차! 4개 건물 중에 1번부터 5번 섹션까지 조립하면 나오는 올리밴더의 지팡이 가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떻습니까? 일단은 외형 자체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서 이쪽은 이제 올리밴더의 지팡이 가게고 이쪽은 스크리블러스라고 써있습니다. 스크리블러스. 요건 이제 문구점이라고 되어 있고 요 안에서 보통 이제 양피지, 깃털 펜 이런 것들, 잉크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피규어는 올리밴더 아저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밴더 이 아저씨가 해리포터 뭐 뿐만 아니라 마법사들의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팡이가 마법사를 뭐 고른다고 하잖아요. 요 아저씨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너무나 귀여운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들어있습니다. 갓 신입생 때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외형부터 보여드리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금색으로 유리창이 되어 있죠. 올리밴더 특유의 요런 라운드형 건물들이 되어 있고 위에는 부엉이들이 있습니다. 오 부엉이가 이제 해그위드로 보입니다. 해그리드가 해리포터에게 아우 뭐 해그위드가 해그리드가 해그위드를 해리포터에게 선물로 줬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요 지금 예언자일보 이 신문 해리가 나온 신문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줬고 굴뚝이 꺾인 모습들이 인상적이죠. 이렇게 그냥 펼쳐도 되는 건데 꺾여서 되어 있고 근데 당연히 뭐 이런 문들은 다 열리고요. 이런 부분들 예, 얘는 당기시오고 얘는 미시오네요. 이런데 이제 간판들 옆에서도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올리밴더스라고 네, 써 있습니다. 스크리블스 문구점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돌바닥들이 쭉 건물 내도록 다 이어진다고 뭐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뒷모습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사실 이런 뒤에 부분들 딱 보시면 너무 예쁩니다. 이런 데 보시면은 색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올리밴더 아저씨가 해리포터한테 막 지팡이 이것저것 막 골라주잖아요. 그럴 때 꺼냈다가 뺐다 했을 때 이런 사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계단을 열어주면 이런 부분들에 색색별의 마법 지팡이 꽉들 상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안쪽에 막 계산대도 보이고 다 하나하나 이렇게 상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함을 주고 있고 보시면 여기 다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히든으로 숨겨놨습니다. 실제 상자를 그래서 열어주면 안에 와 마법 지팡이가 들어있는 이 디테일 어떻습니까? 층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꺼내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제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고 지팡이도 색색별로 다 달라요. 서랍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경첩이 있는 이 브릭을 이렇게 안에 홈이 파져 있는 거를 이용을 해서 서랍처럼 표현을 해준 겁니다. 아주 뭐 훌륭하고 이쪽 반대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 잉크, 네, 이런 깃털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느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이가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예쁘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벽난로 보이고 이런 이상한 뭐 포션 같은 게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소파, 아 그리고 해골 모양 이런 부분들 서랍까지 해서 표현을 잘해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접혔다 폈다. 옥상에는 뭐 예, 특별한 건 없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냐면 제가 아까 위에 열린 거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다른 건물들과 합체할 수 있게 이 친구가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올리밴더의 지팡이 가게와 크리블루스 문구점이 같이 붙어있는 1번 건물을 보여드려봤고 2번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건물 어떻습니까? 핑크핑크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사실 조금 높기는 한데 이 아래쪽은 또 다른 건물이에요. 예언자 일부가 들어와 있고 다이건 엘리에 제가 예언자 일부가 있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규어도 그 예언자 일부 그 신문사, 네, 사진사 이 아저씨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할 수 없는 론 위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론 위즐리도 마찬가지로 아기 때 모습인 것 같고 보시면 고급 패티지 용품점답게 앞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골든 스니치가 여기 앞에 달려있고 여기 이제 다른 공들이 또 같이 달려있는 모습들 보여지죠. 사실 아까 제가 다이거널이 약간 대각선 비스듬하게 건물들이 있다고 해서 언어유희로 붙여줬다고 했잖아요. 이 건물이 옆에서 보시면 비스듬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요? 사실 이거를 조립을 해보면서 제가 이 건물이 떠있었어요. 이렇게 공중에 좀 덜렁덜렁 떠있길래 어? 이거 단차가 안 맞는데? 생각했는데 이거를 꺾어주면서 경사를 비스듬하게 넣어주는 걸 또 이 브릭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칭찬하고 안쪽의 내용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외관 자체는 너무 예쁘고 이런 식의 깃발들과 여기 예언자 일보 간판도 달아져 있고요. 그리고 문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상수배 전단지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시리우스 블랙인가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 예쁩니다. 이런 데 보시면은 블러저 쳐내는 방망이 같은 게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세 개 파네요, 세 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마네킹이에요, 마네킹. 동상에 이렇게. 노란색은 이제 후플푸프인가요? 그 퀴디지 유니폼들이 이 파란색과 노란색 색깔별로 이제 뭐 로브 이런 것들 팝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님부스 2000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해리 애들이 이제 애기들이니까 이때는 님부스 2000을 팔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막 파이어볼트가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한층 올라가면 뭐 이런 것들, 뭐 유니폼 같은 것들 잘 개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시험용, 실제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빗자루가 또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블러저와 블러저 방망이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너무 단촐합니다. 여기 뭐 어떻게 보면 단칸방도 아니에요. 위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거미줄 쳐 있고 위에 보시면 쥐와 또 쥐 옆에 항상 있는 치즈 그리고 이렇게 신문 꾸러미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여기 신문들 입구도 당연히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후 표현까지도 잘 되어 있는 고급 퀴디지 용품점입니다. 사실 이 핑크색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는 색깔은 아닌데 또 해리포터 시리즈이기 때문에 아주 예쁜 그런 색감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건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건물. 뭐 약간 두 번째 건물에 비해서는 살짝 아담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죠. 네, 보시면은 왼쪽은 플러리시 앤 블러츠 서점이 있고 여기 오른쪽은 플로리언 포테스큐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정도 네, 분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에 책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 누가 봐도 책방입니다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네, 의자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의자와 아이스크림이 작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모형이에요. 영화상에는 아이스크림이 좀 굉장히 더 큽니다. 네, 이렇게 작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서점답게 서점에 들어가 있는 피규어가 또 들어가 있겠죠. 아. 참 이 아저씨, 네. 질데로이 로커트 교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책도 본인이 네, 쓴 자서전 매지컬 미를 또 들고 있습니다. 27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라섰다고 네,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니랑 몰리가 들어있는데 지니 위즐리랑 몰리도 이런 식으로 아기 때 모습이고 사인 받으려고 이제 요 책 요렇게 샀잖아요. 이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네. 그리고 피규어가 좀 많이 들었어요. 해리가 또 아까 이제 우리끼리만 아는 실렌시오 해리 말고 이렇게 론과 헤르미온드랑 같은 교복을 입은 해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요분, 네, 요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분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죠. 네, 플로리온 포테스큐 아이스크림 가게의 플로리온 포테스큐스 씨입니다. 아, 이름도 더럽게 어렵네요. 자, 아무튼 요렇게 피규어가 다섯 개가 들어있고요. 자서전을 출간을 하면서 인기가 많아서 서점 안에 엄청나게 인파가 몰릴 때 예언자일보에서 요 사진사가 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그런 것들도 예쁘게 재현을 할 수 있도록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플러리시 앤 블러츠 가게입니다. 이제 책을 파는 데인데 여기 멋있게 약간 그 용 느낌 네, 이렇게 양쪽에 딱 되어 있고 북셀러라고 써 있습니다. 녹색 느낌이에요, 그렇죠? 옥색 느낌이고 옆에는 아이스크림 가게 이렇게 어닝으로 해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2층 집이고요, 당연히. 자, 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계단이 올리밴더 건물은 계단이 옆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면 이 친구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 책들 굉장히 많이 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방 자체에 책이 굉장히 어지럽게 많이 놓여 있었던 기억이 나고 이 안에서 책 사러 왔다가 그죠? 질데로이 로커트도 만나는 그런 부분이죠. 이 안에도 이렇게 스티커로 다 작업들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좁으면 빼도 됩니다. 요 책들 이렇게 깃털 펜과 함께 책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열어주면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밖에서 보일 수 있게 또 DP를 해놨습니다. DP 되어 있는 책은요. 아, 매지컬 미 로커트의 자서전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빠지거나 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사실 아이스크림 먹는 거 잘 못 봤는데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데스크랑 예쁘게 되어 있고 위에는 본인의 휴식 공간을 또 예쁘게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여기 지금 이 계단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1번과 3번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들 두 개를 변신! 따다단 따다단 칙칙칙칙칙 해가지고 합체를 하면 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건물들이 앞뒤로 붙어있다기보다 이렇게 한 골목에 쫙 서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옆에 딱 봤을 때 높이가 딱 맞죠? 높이가 딱 맞고 올리밴더 지팡이 가게와 플러리시 앤 블러츠 서점이 붙어서 한 건물처럼 모듈러처럼 되는 겁니다. 이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4번 건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건물입니다. 보시면은 연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위즐리 형제의 장난감 가게 되겠습니다. 장난감 가게 굉장히 크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사이에 녹터넬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입구만 표현을 해줬습니다. 녹터넬리.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뒷골목, 뭐 암흑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이애거넬리로 들어가는 방법이 리키 콜드런 벽돌뿐만 아니라 플루주스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론의 집에서 다들 다이애거넬리로 들어갈 때 그 벽난로에서 그 플루주스 녹색 촥 하면서 일로 오잖아요. 근데 해리가 그때 그 다이애거넬리를 잘못 외쳐가지고 그쵸? 보기넨버크 가게 쪽으로 빠져서 이 녹터넬리로 빠져나오잖아요. 네, 그냥 없어요. 네, 뒤로 가면 그냥 구멍이 이렇게 속 나 있는 네, 그런 느낌이고 여기 안에 있는 피규어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당연히 위즐리 형제의 장난감 가게이기 때문에 이 형제 프레드 위즐리와 조지 위즐리가 들었죠. 이 프레드 위즐리와 조지 위즐리는 베스트 색깔이랑 안에 있는 셔츠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넥타이에 W라고 써 있고요. 쌍둥이지만 앞에 뒤에가 모두 다 다른 프린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디테일하네요. 자, 그리고 장난감 가게와 예,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은 4번 건물에 루시우스 말포이와 드레이코 말포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해그리드는 그 우산에다가 마법 지팡이를 숨겨서 다니는데 루시우스 말포이 같은 경우는 그 지팡이에다가 마법 지팡이를 숨겨 다녀. 그러니까 지팡이 그거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저 알죠? 예. 아무튼 뭐 그런 자기들만의 또 이렇게 또 보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뭐 연보라색 가장 크고 또 스티커도 가장 많이 들어간 녀석이죠. 앞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스듬한 창문, 여기 지금 튀어나온 브릭으로 허드로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센스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 레버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이제 밀어주면서 이 모자를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아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토끼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토끼는 뭐 따로 넣어주진 않았네요. 그런 디테일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음에는 제가 조립하면서 창문 이거 지금 한참 찾았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창문 자체가 3개 정도는 유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뒤에 내부 굉장히 예쁩니다. 계단 자체가 이렇게 1층, 2층,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고 뭐 안쪽에 위즐리 형제 이런 신박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많이 팝니다. 러브 포션도 팔고 뭐 기절 사탕도 팔고 페루산 즉석 암가루 뭐 이런 것도 팝니다. 이런 거는 사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스티커 작업으로 되어 있고요. 너무나 알록달록 예쁘게 되어 있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러브 포션인 것 같고 이런 것들 다 네, 어우, 드라이브 스케치 크레이지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장난감들까지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친구도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합체를 시켜야 됩니다. 요 4번은 또 2번과 합체가 가능하거든요. 핑크와 연보라의 조합 뭐 좋죠. 요렇게 이제 꽂아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꽂을 때 어? 풍선 이거 막대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야 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네모난 브릭이 아니고 뒷부분을 둥근 브릭으로 써서 얘를 꺾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꺾어주게 돼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또 합체를 하면 아, 이 건물 높이 딱 맞는 거 보십시오. 네, 이렇게 돼서 위즐리 장난감 가게와 고급 PDG 용품점 네, 이렇게 합체가 되는 겁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이건 너무 사랑해. 아.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전시를 하느냐는 본인 취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채씩 이렇게 따로 붙여서 약간의 그 골목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스트리트 느낌으로 요거를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좋다, 좋아. 일단은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번, 2번 선물로 받아서 사실 소장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립을 해봤는데 크리스마스 느낌 제대로 받았고요. 그리고 이 건물들 자체에 또 업그레이드를 할 아이템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불 끄고 돌아올게요. 자, 왜 갑자기 불을 껐느냐, 뭐가 하이라이트냐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다이애건 엘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 둘, 셋!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짜잔! 우와! 우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레고 건물이 진짜 건물처럼 안에서 불이 들어오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계십니다. 아, 건물들의 일일이 하나하나 생명을 불어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LED 브릭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냥 커스텀으로 제가 조명을 설치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서가 있는 이런 키트가 나옵니다. 모브릭 LED 세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전선을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콘센트까지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찬히 한번 좀 훑어볼까요? 자, 여러분 뭐 앞모습도 너무 예쁘지만 뒤에도 기가 막힙니다.
요게 사실 모브릭 LED 브릭을 좀 넣음으로써 전시 효과나 이런 예쁨은 진짜 뭐 수십 배 이상 올라갑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설치가 되면 지금 요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가지고 놀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선처리들이 조금 이렇게 뒤에가 좀 나와 있으면서 전시하기에는 너무나 좋지만 가지고 놀기에는 제약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레고를 조립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부품만 이제 바꿔 끼거나 추가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봤는데 선정리만 뭐 잘 하실 수 있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너무나 예쁜 따뜻한 느낌의 건물을 또 만들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서프라이즈로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욕심 같아서는 모듈러 다 하고 싶은데 다 하려면 모듈러 또 몇 채 값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건물들 한 채당 추가 한 10만 원 정도씩을 이제 더 드려야 이렇게 좀 예쁘게 뭐 만들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그 보니까 사이트 들어가면은 적립금을 한 20% 주더라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적립금 또 모아서 또 한 채 더 사고 한 채 더 사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보까지 한번 들여다 보면서 아 너무나 예쁘고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네, 다이애건 엘리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예뻐.